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효능이 뛰어나 약재로 널리 이용되는 자리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리공은 여러 해살이 식물로 독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독초로 분류하지만 올바른 법제로 잘 이용한다면 좋은 효능을 얻을 수가 있는 약초 식물입니다. 시골에서는 자리공을 조선시대에 장록수가 받은 사약이라고 해서 장록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한편으로 장록수의 독초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몇 년 전 TV 프로그램에서 아주머니가 자리공 잎으로 나물을 먹고 허리가 깨끗이 나아졌다고 해서 많이 유명해진 식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리공은 허리 통증의 명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 밖에도 활용 범위가 많은 약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리공은 뿌리를 주약재로 사용하고 맛이 쓰고 성질은 차며 뿌리에는 피톨라카톡신이라는 중추성 신경독이 들어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비장과 방광 소장의 삼경에 들어가고 부작용이 심한 약초이므로 쓰는 양에 대단히 주의를 요합니다. 향약 집성방에서 자리공은 신선이 먹는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장수한다고 해서 신선초라 불리기도 합니다. 자리공 뿌리를 캐서 잘게 가루내어 하루 세 번 아주 소량씩 물에 타서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극심한 요통과 관절통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해주고 복부팽만 및 방광염의 특효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몸 안의 물기를 없애주며 수종과 창만 각기 종독 등을 치료할 때 적용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자리공을 먹을 때는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임산부와 위장의 기운이 허약한 사람은 복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리공은 독성이 매우 강해서 잘못 복용하면 심한 중독과 마비 증상,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니 굉장히 주의가 요합니다. 자리공에는 사포닌과 글루코사이드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의 성인병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에는 말린 잎을 적은 양으로 3~5g을 달여 마시면 치료가 되고 신장염과 만성신우염, 관절염에도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 밖에 배에 가스가 차서 헛배가 자주 불러오는 증상과 배에 물고임 현상을 빼주고 인후염과 늑막염, 폐결핵, 천식, 구충약, 간경변 부종 등의 여러가지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의 자리공 마른 뿌리를 얇게 썰어서 30분간 달여 100% 탕제로 21명을 치료했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을 제외하고 2-4일 이내에 모두 자반병이 서서히 없어지고 코피와 혈소판 응고, 치은, 출혈 등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성신염 9명을 16개월간 관찰한 결과 8명에게 만성신염에 효과가 있었고 5명의 간경변에서 소변양이 증가되고 복수가 경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성신염에서 만기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변양이 증가되고 수종이 경감되거나 소실이 되었습니다. 소변양의 증가는 대개 복용 후 2-4일 후부터 시작하여 2주일 전후로 최고에 이르고 20일쯤 지나 점차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근만성신염 및 기타 원인에 의한 수종 복수에도 모두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자리공과 텍사 두충을 사용한 임상 결과입니다. 그리고 만성기관지염 환자 682명에서 372명이 환제를 복용하였는데 단기간 내 치유가 147명, 현후가 1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럽을 복용한 310명 가운데 단기간에 치유된 것이 30명, 현후가 있었던 것이 84명이었습니다. 치료기간 종료 후 치료효과는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는 경향이 있었고 복용 중지 후 117일이 지난 환자를 추적 조사한 98명 중 재발한 경우는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대왕 때 기록한 향약 집성방의 자리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꽃이 붉은 것은 뿌리도 붉고 꽃이 흰 것은 뿌리도 희다고 했으며 붉은 것은 약으로 쓰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 것만 써야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적창이라는 것이 있는데 싹과 잎이 자리공과 매우 비슷하나 약으로는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 양리실험에서도 적색의 독성이 백색보다 2배 이상이 강하게 나타났고 2시간을 끓이면 독성이 뚜렷하게 약해졌습니다. 채취 시기는 가을과 겨울 봄에 뿌리를 채취하고 작년 가을에 약재로 쓰려고 말려두었는데 누가 산삼뿌리인 줄 알고 훔쳐가서 오늘은 설명만 하겠습니다. 법제 방법으로 수염뿌리 및 모래흙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수분이 물에 충분히 스며들게 하루 정도 담궈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잘게 썬 후에 일주일을 넘게 햇볕에 바짝 말려서 사용하거나 솥에 넣고 쌀 10초를 가해서 10초가 전부 흡수가 될 때까지 끓인 후에 다시 마를 때까지 볶으면 됩니다. 자리공은 반드시 법제를 해서 사용해야 하며 하루 쓰는 양은 2-3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물에 달이거나 곱게 가루로 빻아서 복용하면 됩니다.
자리공 긴급 해독 방법은 생강초와 생록두 37에서 70g을 집지어서 뜨거운 물에 풀어서 복용하거나 달여서 먹으면 해독이 풀리게 됩니다. 동물에게 자리공 마른 가루를 투여하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구토를 하였고 용량을 늘리면 4마리 고양이 중 2마리가 이틀 이내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리공 뿌리를 먹으면 20분에서 3시간 안에 발병하게 되는데 체온이 상승하면서 맥박과 심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기증과 두통이 생기고 언어가 불분명해지면서 헛소리를 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호흡 횟수는 증가되며 구토와 어지럼증, 심장마비, 복통, 설사를 일으키게 되고 또한 소화경련을 일으키고 황홀해지며 심지어는 의식이 없고 빛에 반응하지 못해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11시간, 길게는 31시간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량으로 투여하면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고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 신중히 사용하셔야 하고 그 전에 꼭 전문가 소견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는 더덕뿌리인 줄 알고 먹고는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칡뿌리나 인삼으로 오인하고 드시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자리공열매는 식용불가로 천연농약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고 예전에는 사약재료로 사용할 정도였으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야외 소풍을 갈 때 만지거나 먹지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셔야 하고 열매는 독성이 더욱 강해서 술을 담궈서 먹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몸에 이로운 약초는 아주 많지만 이와 비슷한 독초들도 매우 많이 존재하니 헷갈려서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